잠깐만, 이거 알파고랑 오목 두는 느낌이다, 야. 이게 리셋인가, 이게? 오케이. 아, 맞아. 알파고 더빙할 거 있는데. 가만 있어 봐. 이렇게. 말한 거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아하! 너무 쉬워. 야, 그래도 빨리 푸셨네. 이거 진짜 오래 걸린 사람 있었는데. 하! 깼어. 허! 와우! 너 풀었잖아! 내 도움조차 필요로 하지 않고 해냈어. 엄청난데? 감명받았어. 나처럼 퍼즐을 아주 아끼는 게 틀림없어. 그럼 다음 퍼즐 역시 아주 좋아할 게 확실하군. 심지어 너한텐 너무 쉬울 수도 있겠어. 빨리 좀 사라져라, 파피루스. 가자. 아, 파피루스 계속 나와라. 그렇게 빨리 풀어버리다니 잘했어. 내 도움이 필요하지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열혈팬 JTJT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앙! 다이새끼! 좋았어. 왜냐면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하거든. 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이드. 어이! 인간이다! 이 퍼즐은 정말 마음에 쏙들 거야! 위대한 알피스 박사의 작품이다! 이제 알파고처럼 늘려 이제. 아, 순간 나도. 알들이 보이나?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거 바둑판 같아, 여기, 씨. 아예 바둑 안 넣으니까 걱정 마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지. 알아요.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지! 각 색깔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빨간 타일은 지나갈 수 없어! 그 위로 걸어갈 수 없다고! 노란 타일은 전기지! 너를 감전시켜버릴 거다! 초록 타일은 알람 타일! 그걸 밟게 되면 괴물과 싸워야 할 거다! 오렌지 타일은 오렌지형이 나지! 너한테서 맛있는 냄새가 나도록 만든다고! 파란 타일은 물 타일! 원한다면 헤엄쳐가라고! 하지만 만약 내게 오렌지 냄새가 난다면 피라냐가 너를 물 거다. 뭐야, 뭘 지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노란색 타일 옆에 파란색 타일이 있다면 물도 너를 감전시킬 거야. 보라 타일은 미끄럽지. 앞 타일로 미끄러질 거야. 그런데 그 미끄럼 비누에선 레몬 향이 나지. 피라냐가 싫어하는 향이다. 보라 타일 다음에 파란 타일은 괜찮다. 야, 뭐, 야, 개복잡해. 마지막으로 분홍색 타일 쉬워요. 하다 보면 쉬워요. 걱정 마요. 아무 효과가 없지. 마음껏 밟아도 좋다. 어때? 이해했나? 괜찮아. 걱정 마요. 이거 한번더 빠르게 내가 봐야겠어요. 아, 괜찮아. 저 힘들어요. 아, 이거 내가 더빙하지 않고 차라리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진짜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진짜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해. 그럼 마지막으로 이 퍼즐은 완전 무작이다. 아이, 미친? 이 스위치를 누르면 퍼즐이 만들어진다. 전에는 결코 본적 없는, 나조차도 해답을 모르는 퍼즐인 말이지. 준비. 와, 뭐야 이거? 나오겠네, 이 중에서 하나가. 허! 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 뭔? 뭐야? 부동색 괜찮나 이거? 예, 네, 괜찮아요. 사실 요전에 그 스파게티 말이야, 내 동생 친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맛이었어. 녀석이 요리 수업을 받기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늘었다고. 계속한다면 아마 내년쯤에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지도 모르겠지. 작동하지 않는다. 알파고가
또 알파고가 이걸 어 세이브다 세이브 다행이다. 눈은 언제나 부서지고 더 유용한 무언가로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간단한 사실이 너의 의지를 채워준다. 와 120분을 했어. 시간 잘 가네. 어 시간 잘 간다 진짜. 게임 별 게 없는데 시간 잘 가네. 어떻게 할 만한 거 같으세요? 어 나는 보는 사람들만 괜찮으면 저는 할 만한 거 같아요. 같아요. 아 시청자는 아까 마모님이 예상한 대로 거의 300명이네요. 아니 거기까지도 아니구나 사실. 내가 졌군. 크바님 초콜릿 다섯 개 고맙습니다. 아 이거요? 개 조심. 개를 쓰다듬어 주세요. 바닥에는 포도라니안이 든 상자가 있다. 포도라니안? 드립 아닐까요? 아 또 이건가? 아 저희 퍼즐 푸는 동안에 잠시 화장실 좀 가고 오렌지 주스 좀 마셔보겠습니다. 네네네네네. 어. 진짜 걸릴 거예요. 예예. 자, 어어어어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한 번에 미끄러지는 거구나. 아. 아 그러면 일로 미끄러져도 상관없네. 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아니 미친. 빨간 마커로 센즈라고 적힌 눈덩이다. 뭐야? 뭐야 이게? 갔어? 이거 한 번에 딱 커브를 꺾어야 되나? 어. 잠깐만 있어봐. 이거는 도중에 커브가 되려나? 하!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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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야! 씨! 와 이거 뭐야? 가운데를 맨 마지막에 받는 게 맞는데? 야야야야야! 아 이거 뭔가 잠깐만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합시다. 가운데는 맨 마지막이야. 가운데는 맨 마지막이고 이거를 아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완벽하게 알았어. 어 그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긴 이렇게 다시 가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수고 쉣! 이러면 다리가 나오겠나? 어 오케이 수고요. 계집이 있네요. 눈덩이다. 막! 계집이 참 작다. 어, 더 가는 길이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어? 멍미? 개 귀요미 샷. 오, 매초야! 아니 잠깐만야. 아니 이거 뭐냐 이거는. 그레이티 도구다. 아. 행동에 쓰다듬는 게 있으려나?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어, 방어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 엄마 모는 방어력 80이었는데. 싸움은 그냥 놀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신나있다. 그렇군요. 어 이거 뭐야 그냥 알아보기만 한건데 벌써 이렇게 벌써 나와? 그레이티 도구는 너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쓰다듬기 하다가 이거 또 엄청 털리는거 아니냐 이거? 왠지 이런 놈이 약할 것 같아 내가 볼때는. 흥쟁! 좋았어 나쁘지 않아. 어? 어 뭐야 이거?
바로 죽여버려. 아 망했다. 어? 아 진짜 까다롭다. 어 됐어. 됐구요. 뭐? 큰일났다. 어떻게 오렌지 주스를 어? 만들어 가셨어? 언제 와? 어떻게?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인간! 네가 겪을 마지막 가장 위험한 도전이다. 기대하시라. 충격과 공포의 죽음의 시련. 어떻게 하냐? 뭐야? 내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게 작동할 거야. 대포가 발사되고 가시가 휘날리고 칼날이 썰어버리지. 모든 것들이 맹렬하게 위아래로 요동칠 것이야. 살아남을 확률은 희박하다. 준비됐나? 왜냐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거니까. 조졌는데? 뱅지님 언제 와? 어떻게? 그래?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린다고 기다린다니. 지금 작동시키겠다. 나 서서히 힘들어. 내 목소리 한계야. 저거 딱히 작동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래 이 도전은 아마 이걸로 인간을 꺾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래 이걸 사용할 순 없어. 잘하시네. 난 공정한 뼈다귀라고. 내 퍼즐을 정정당당해. 함정도 장인의 솜씨로 설계되었단 말이야. 근데 이 방법은 너무 단도직입적이야. 품격이 없어. 좀 이제 해주세요. 지워버릴 거야. 그래 끝났네. 휴.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번에도 파피루스의 간사한 일증 추가다. 네. 헤. 헤? 뭐야 씨. 아니 아니 게임이 뭐 있을 것 같으면 없어. 내 동생이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라면 파란 공격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려고 할 거야. 파란색은... 아 지자체장에 잠깐 엄마 좀 도와주느라고. 예예예 또 도와줘야 돼. 지금 잠깐만 바로 갔다 올게요. 여기는 앞으로 별로 더비할 거 없으니 걱정 마세요.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천천히 다녀오세요. 제가 하고 있을게요. 예 파랑색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되고요. 웰컴 투 스노우 딘 샵. 오, 야 세이브하는 데 있다. 다행이다. 상자를 사용할까? 예.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저장. 뭘 정하는 건가? 살 수 있나? 튼튼한 장갑. 293 골드 있습니다 현재. 어? 야 이거는 무슨 추가적으로 저거다. 어택이 안 느네. 아 내가 지금 이거 아마 있던가 아마 그럴 거고요. 남자다운 두건. 갑옷 방어력 7 올라가고요. 쌍 고드름 11 HP 회복 두 번 먹어요. 22 HP 회복 나만의 레시피. 내가 볼 때는 남자다운 두 건 삽시다. 뱅치님 없을 때 다 저질러 버려야지. 나중에 못 사게 한단 말이야 이런 거. 장갑은 지금 있어. 그래서 이것만 산 거고. 쌍고들은 이런 거 다 사버리자. 얼마 하지도 않는데 뭐. 이것도 사고. 더 살 수 있네요. 아 근데 무게가 8칸 중 6칸이네. 2칸밖에 못 사네.
상인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아, 파는 건 안 돼. 아쉽네요. 얘랑 좀 이 여자를 꼬시는 거지.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떻게, 아, 나 물건을 사기 전에 꼬셨어야 되는데 좀. 저 여자 가슴에 저거 털인가요? 아니, 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또. 아니, 그렇게 보여서. 아니에요. 그런 얘기 좀 조심 좀 하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명암이야, 명암. 그럼 귀에 털 났어? 아니. 예. 이건 뭐 필요 없고. 남성 호르몬. 그러고 보니까 저 여잔가 저분? 여자예요. 그 뱅츠님. 네. 뱅츠님 없는 사이에 제가 저질렀습니다. 뭘요? 남자다운 두 권 샀어요. 잘했어요. 역시 남자다워야지. 남자다운 두 권이라. 그리고 쌍고드름이나 시나몬빵도 샀어. 잘했어요. 이거 시청자들이 꼬셨어. 난 모르는 일이야. 아이, 괜찮아. 잘했어. 그 마무님은 저기 뭐야, 죽을 일이 많으니까. 네. 잘했어. 그래. 그 다음에 물음표 뜨는 거 보니까 또 혼자 저질렀구만 또. 응. 예. 아니에요. 아, 무기 갑옷밖에 없네. 세이브 한번. 정겨운 말의 풍경. 뭐가요? 아니에요. 아, 지금 해주고 있었어? 미안해. 여자다. 얘 좀 이쁠 것 같다. 엄마가 그러는데 잠을 자면 최대 HP보다 더 높게 회복할 수 있대요. 최대 HP가 뭐예요? 어서오세요. 스노우딘 최고의 여관, 눈내린 여관입니다. 하룻밤에 80골드입니다. 거의 여자 남성화샷. 어떻게 할까? 저지를까? 아, 저질러. 최대 HP 회복이란, 아니 이상으로 회복하니까. 그래. 여기 방열쇠예요. 따뜻하게 하고 자세요. 좀 소름 돋을 것 같다. 얼굴 여잔데 막 겨털이 꼬리 소름 돋을 것 같다. 아, 바스티오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여자는 여자답게 해줘야겠다. 불쌍하다 이제. 아니야. 어? 아주 잘 된 것 같네. 아니야, 더 이상해. 그냥 원래대로 해주세요. 잘 잤어요? 아주 잘 잔 것 같네요. 막 지금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잖아. 그냥 남성화해줘 얘는. 다른 애 여성화로 가고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놀라운 게 당신 저 위에서 2분밖에 안 있었거든요. 여기 돈은 돌려줄게요. 나중에 자고 싶거든 다시 돈을 내세요. 어? 개이득인데? 개착함. 와. 개물 이렇게 착한데. 와. 진짜 좋다. 와, 진짜 좋다. 진짜 되게 정겨운 마을이네요. 그러니까 괴물들 이렇게 착한데 대체 왜 죽이십니까? 응? 그럼 뭐 여기가 뭐 괴물 마을이야? 얘네도 괴물 아니지. 다 괴물이죠. 아니지. 아이, 괴물이에요 다. 뭔 소리예요. 다 괴물 맞습니다. 마을의 반대편에도 가보고 싶지 않아? 눈밑 터널에서 봐. 엄청나게 쓸만한 길이라고. 오, 이거 뭐야? 와, 어쌔신 크리드 그 밑에 지하 터널 같은. 아, 근데 너무 다 스킵해 온 것 같다, 그렇지? 예. 저기 저 여자 말인데 뭔가 되게 신경 쓰여. 아,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는 토끼인데 애완동물을 토끼를 들고 다니네. 그러네요. 마모님이? 우리 작은 시나무 정말 귀엽지 않냐? 엄마? 엄마! 엄마! 토끼는 정말 사랑스럽단다. 곱니다. 마무님이다. 나쁜 애들이 토착 괴물의 나무처럼 생긴 뿔을 꾸미면서 괴롭히곤 했어. 그래서 우린 그 괴물에게 선물을 주며 위로하기 시작했지. 이젠 장식한 나무 밑에 선물들을 두는 게 궁색하게 되겠다 버렸어. 이건 누가 봐도 외계인이다. 요우! 너도 어린아이구나, 맞지? 질문이 셔츠를 입고 있잖아.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으면 어린아이군요. 이 게임의 세계관이군요. 갈색 곰이네요. 얘는 그러면 북극 곰이었나 보다. 곰은 마우님 해야 돼. 이 마을은 사장님이 없어. 시장님이요, 시장님. 아, 이게 회사 아닙니다. 시장님이 없어.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해골이 물고기 여자에게 가서 얘기를 해. 바로 그게 정치란 거지. 예, 저 괴물꼬마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걔 저기 넷마블 닮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넷마블이란 무슨 말이죠? 아, 아니에요. 이런 게 넷마블의 캐릭터가 있나요? 로고 같은. 나는 글쎄. 무한하게 시리. 좀 알고 있어요, 넷마블 로고가 뭔지는 좀. 그 게임을 내가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래. 미안해, 바빠서. 예. 게임할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항상 맨날 유튜브 편집하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맨날 새벽 5시, 6시까지 밤새봐! 뱅츠님이. 아, 뭐하세요? 에너지 보려는 거죠. 가끔 녀석들이 장난을 쳐! 가만히 앉아선 내가 볼 수 없게 말이지! 분명 지금도 녀석들이 여기 있을 거야! 나한테 장난치려고! 아... 녀석들 중 한 놈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야! 저 말은 아마 이제 마무님이 죽인 다른 모든 개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나중에 뭐 이제 칼 좀 들고 다녀야겠네. 좀 안 이제 신변 보호를 좀 해야죠. 어딜 가든 같은 메뉴에 같은 사람들이 있죠. 도와줘. 난 세훈이와 핫한 남자들을 원한다고. 얘 여자래. 아, 누가 그래요 여자라고. 핫한 남자들을 원한대잖아. 여자 목소리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예. 그 괴물 목소리는 마무님이. 인간 음식과 괴물 음식은 서로 다르지. 그건 썩는다고 하던데. 그걸 먹으면 네 몸 구석구석을 다 지나간다며. 몇 개 없네. 언젠가 먹어보고 싶어. 얘네들은 뭐야? 오늘 여자를 좀 낚으려고 낚싯대를 던져놨어. 아니, 할아버지 내가 할게. 오케이. 오늘 여자를 좀 낚으려고 낚싯줄을 던져놨어. 바다의 물고기는 많다란 말이 있지.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야. 정말 말 그대로 물고기랑 사귈 거라고. 아까 그 낚싯줄이 이놈이구만. 저 걔들은 왕실... 아, 얘 목소리 어떻게 해야 돼? 씨, 얘는 엑스트라라 가지고. 저 걔들은 왕실군이 돼 이러니야 언다인이 이끄는 정의군이지. 그렇다고요. 무례하고 시끄럽고 길을 막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때려 눕히는데. 그러니 아이들이 전부 크면 언다인처럼 되고 싶어하지. 점점점점점점점점점. 그릴비가 물 한 잔이라도 내게 건네주고 싶지만 자기는 그런 건 안 건드린대. 이거 그냥 편하게 합시다. 그냥 읽읍시다. 얘네들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다 해. 그것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그냥 내가 읽을게. 그냥 편하게 읽어. 그냥 수도가 이젠 꽤 붐벼서 이곳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건 얘기 들었어. 우리 지역 문화가 사라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그 도시 촌놈들이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찍는 것을 보고 싶어. 여기는 엑박스는 고장났다. 여기는 저기가 엑스트라가 너무 많아. 엑스트라 몇 명이야 여기 진짜. 이것도 무슨 캐릭터냐고. 오른쪽에 과자처럼 생긴 놈이고. 화재용 대피구로 나갈 순 없다. 너는 불이 아니니까. 말 되네. 말 되네. 이제 얘랑도 얘기했었죠? 네, 다 했어요. 모두들 언제나 웃고 농담하고 우리의 위기를 잊으려 노력하고. 쓸쓸함, 인구 과잉, 태양빛의 부족. 모두와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난 그리 웃기지 않아서 말이야. 무슨 나방같이 생겼어. 다들 이미 지하에 문제가... 얘는 그냥 읽을게요. 다들 이미 지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린 웃어. 그냥 엑스트라 다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 통합... 악수 한번 합시다. 예. 보이진 않지만 뱅춘이 우리. 넷상 악수. 오케이. 합의 맞고요. 네. 왜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왜 침울해 있어야겠어? 근데 저 실제로 마모님이 악수 가져갈 때 진짜 네. 모니터 화면에다가 약간 악수하는 척 했는데. 아, 나도 했어요. 했어요? 이야, 역시
너 그 좀 뭐 그거네 뭐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